그래서 훈육은 너무 진지하지 말아야 되고 가볍게 게임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섯 번째, 지루해서. 근데 지루한 건 왜 지루한가? 참여시키지 않을 때 지루한 거. 선생님이 아무리 원맨쇼를 하고 그래도 애들은 지금 세대는 애들이 자기들 참여시키지 않으면 폭발해.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 고등학교에서 이분이 수업에 완전히 이름이 이름을 본인 이름이 지리라고 소개하는 영어 저기 지리 선생님도 자기 이름 딴 이름인데 얘들아 3월 첫날 내 이름은 지리단다. 태어난 지리 선생님이야. 그리고 발 뻑 잡고 막 수업을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6점이 넘어. 그런데 애들이 학년 바뀔 때 그 선생님을 선택했게요? 안 했게요? 선택 안 했어요. 왜? 그 선생님 수업에 참여가 없어. 자기 혼자 다 잘 가르쳐. 유머도 있어. 그러나 45분, 50분 동안 계속 들어야 돼. 애들 머리에 쥐가 나고. 폭발. 지루한 건 뭐냐? 참여시키자. 그 재밌는 건 뭐냐? 거꾸로. 참여, 네가 해. 여기 이렇게 카메라 거쳐놓고 니네가 해. 그러면 애들은 그때 오히려 더 학습이 일어나. 우리가 45분에 한 30분, 35분 설명해요. 그래서 가르쳤어. 그러나 늘 서술형 채점할 때 좌절하잖아요. 나는 가르쳤으나 애는 배우지 않아. 선생님은 가르친 대로 이렇게 보람있게 결과가 아웃풋이 나오나요? 전 33년 동안, 33년 후에 3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게 뭐야? 애들이 배우도록 해야 돼. 뭐 배움의 공동체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죠. 특정반 학생들이 지나치게 소란스러운 것. 이 동네에는 그런 애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없어요? 제가 시험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일 당장에 그 교칙 선도 규정 이거를 좀 잘 살펴보시오.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제일 무식한 게 자기네 학교 선도 규정이야.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A-라는 결과, B라는 행동을 했을 때 B-라는 결과가 나와.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모르셔. 난 우리 학교 교정 하나라도 안다. 수업 중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상품이죠.